다음 성함이 없어요. 비밀이신가 봅니다. 세일즈로 성공하고 싶습니다. 잘할 수 있을까요? 많은 사람 앞에서 프레젠테이션을 잘하도록 훈련 받아보고 싶습니다.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. 하신 분이세요. 예. 좋네요. 저도 듣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. 평소에는 말 잘 안 해요. 힘들어. 듣는 거 좋아했죠. 또. 질문하는 거 좋아하고 되게 정보도 많이 얻고 프레젠테이션을 잘한다는 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결국에는 청중이 뭘 원하는지 또는 원하는 게 없으면 원하게 만드는 거죠. 결국 관점이 어디 있느냐, 나한테 있느냐, 상대한테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. 근데 잘 들으신다니까 관점이 상대한테 있는 거죠. 그러면 PT도 잘 하실 수 있어요. 저는 그런 얘기를 자주 해요. 강의 중에도 하고 질문 중에도 했는데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. 지나치게 많이 하는 사람들. 그 사람들을 보면 자기가 무슨 말하고 있는지 몰라요. 그래서 자꾸 내가 무슨 말하고 있지? 이렇게 스스로 막 헷갈려해요. 그러니까 말하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내 말을 내가 못 들어. 이게 이건 거지. 너무 중심이 나한테 있는 거야.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거야. 근데 상대는 그걸 듣고 싶은 게 아닐 수도 있는데 그냥 풀어내는 거예요. 그러면 이게 평소에 그래서 토마스를 데리고 다니라 그러거든요. 내가 누구 하나 더 있어요. 그래서 이 친구랑 대화하다 보면 내가 물어보고 내가 답답하잖아요. 그럼 내 얘기를 들어요. 스스로 혼자서 연습을 하는 거야. 스피치를. 그러면 내가 내 얘기를 들어야 돼. 그러면 듣는 귀가 좀 열려요. 그러니까 평소에 PT를 하거나 강의를 하더라도 내가 내 얘기를 들어야 돼요. 근데 이게 자꾸 놓칠 때가 있어요. 그러니까 하고 싶은 얘기가 막 떠오르니까 무슨 일이 그게 나갔는지 중간중간에 정리가 안 되는 사람들 많아요. 그러니까 자꾸 산으로 가지 얘기가. 근데 경청을 잘하는 분들은 오히려 내가 말하는 걸 들을 확률이 높다. 그래서 가능성이 높다. 다만 이제 대인기피증, 내성적 성격 이런 것 때문에 떨려서 그런 거지 그 부분은 계속 반복하면 연습하면 없어지거든요. 오히려 듣는 거 좋아하는 분들이 좀 PT를 잘한다고 생각합니다. 세일즈도 마찬가지다. 급하지 않게 아까 우리 단계적으로 하듯이 좀 전략적으로 바로 파는 게 아니라 이제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갔으면 좋겠어요. 너무 주루뭉실한 질문이라 구체적이지 않아서 제가 이 정도밖에 말씀 못 드리겠네. 카카오톡에서 이북 받는 법을 알려드립니다. 카카오톡에 친구 찾기에서 그냥 제 이름 김효석을 검색하시면 플러스 친구가 뜹니다. 채팅방에 클릭하시면 되고요. 여기에 추가 버튼을 눌러주세요. 그럼 저랑 친구가 된 거예요. 확인 누르시면 바로 친구가 되고요. 아래쪽에 이북 받기라고 보이시죠? 여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. 바로 다운됐죠? 여기를 클릭하면 또 다운로드가 돼서 이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 이거는 화면상에 보이는 거니까 또 다운로드를 한번 더 눌러주세요. 내 휴대폰에 들어와 있습니다. OBM 설득 마케팅 80페이지 오프닝 부분까지만인데요. 도움이 되실 겁니다. 앞으로 저랑 친구 되셨으니까 다양한 강좌나 또 자료들 보내드리겠습니다. 카톡에서 계속 뵙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